자, 이슈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. 자,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앞서 이승기 변호사께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.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인천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을 해서 다쳤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. 네, 어제부터 시행이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. 이날 어제 사고죠. 어제 사고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이 추락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네. 이 때문에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앞서 이승기 변호사께서 잘 설명했지만요. 어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경우에는요.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예.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등 처벌 범위가 강화됐는데요.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네. 그 인천에서는 그동안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수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 네, 정의당 인천시당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파악한 인천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현황을 밝혔는데요. 예. 지난해 그 전국이 아니라 인천에서만 57명이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. 예. 산업재해 사망 사고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요,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. 다음으로 제조업 8건, 이 폐수 폐기물 처리업 4건, 운송 배달업 4건, 청소업 1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. 예. 군구별로는 이 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는 서구의 대규모 건설 현장이 많은 데가요.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밀집돼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서구에 이어 남동구는 8건, 그리고 연수구와 부평구와 각 6건, 미추홀구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참 이들 그 노동자들의 사망의 원인도 또 이렇게 또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였습니까? 네, 이 사망 원인을 보면요. 전체 사망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추락 사망 사고였습니다. 어제도 이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. 무려 2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. 특히 추락사는요. 이 안전고리와 안전난간, 이 추락 방지망 등 이 셋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돼도요.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. 하지만 그중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이 어이없는 사고가 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. 네. 이 사고 외에, 추락사고 외에도요, 나머지는 끼임이나 부딪힘이 8건, 그리고 깔림 5건, 이 교통사고와 감전이 각 3건, 이 화재 2건 등 이렇게 나타났는데, 이렇게 무려 57명이나 되는 이 누군가의 가장이거나 이 또 아빠 또는 엄마인 이들이 돈 벌러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누구를 뭐 더 처벌하는 데 치중하는 것보다 현장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네. 이렇게 그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. 이런 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?
네, 어제 정의당 인천시당이 밝힌 사망자 숫자는 사실 이 공식화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.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. 네. 하지만 실제 언론 기사로도 알려지지 않은 이 영세 사업장 등에서의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이 때문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재 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과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이 그 적용 유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하기도 했는데요. 예. 노동계도 법 처벌, 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면서 이 처벌이 강화돼 이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답이 될수 있다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경제계나 일부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? 예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근한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뭐이 처벌보다도 이 어떤 그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. 예. 네. 자, 다음 소식을 좀 가보죠. 다음 주부터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인천시가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설 연휴 기간에 24시간 종합 대책반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어떤 대책이 준비가 돼 있나요? 네, 인천시가 마련한 이설 연휴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응급의료, 성묘, 물가 안정 등 12개 분야의 세부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. 이렇게 분야별 대책반 상황실에는 연인원 965명이 배치돼서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내내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. 어쨌든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 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, 인천에 뭐 대형병원인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을 비롯해 18개 응급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비상 진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이제 비상 진료 병 의원과 공공 심야 약국 그 13개에서도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 연휴 기간 중 지정 일자에 그 문을 열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여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또 고속버스는 평상시보다 이 5대 증차하고 여객선도 운행 횟수를 10회 늘려서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방역 관리도 이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합니다.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요. 우리들 자신을 위해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설 연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예.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는 고향이 인천이시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뭐 어디 저 지방에 내려가시진 않으시겠네요. 뭐 처갓집 잠깐 갔다가 뭐 인천을 지켜야죠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참, 그나저나 이번 설 명절도 명절이지만은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. 네. 자, 이게 우리 모두가 좀뭐 철저한 방역 수칙 이걸 뭐좀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제도 1,000명이 넘었는데요. 예.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죠. 고맙습니다, 국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 1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